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생곤충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환경위생학을 먼저 저랑 같이 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환경위생학보다는 조금 더 생소한 과목이 위생곤충학이고,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가볍게 하긴 했으나, 위생곤충학은 조금 또 다른 계통이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생사의 합격률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그 낮았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곤충학, 해충학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마의 과목이어서 그랬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위생곤충학의 이제 실기 부분이 아시다시피 위생사의 필기 과목과 실기 과목은 산업기사나 기사처럼 뭐 실제로 뭐 필답고사를 쓴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필기 시험은 필기 시험인데 그림이나 사진들이 나오는 그런 실기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칸날한 시에 같이 보게 되는데 위생곤충학 같은 경우에는 생소한 그림이나 사진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니면서 시험 보고 막 이랬던 시절에는 늘 나오던 그림만 나왔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근데 최근 몇년 사이에는 새로운 아주 신박한 그런 칼라 사진들이 나와가지고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곤충학의 실기 과목이 거기서 이제 과락이 되어가지고 불합격되는 그런 학생들이 재작년 그 이전에 좀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얘기가 없었던 걸 보면 그림 문제가 좀 쉬웠던가 아니면 워낙에 이제 합격률이 좀 높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곤충학의 실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학도 마찬가지지만 위생곤충학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그림들, 새로운 해충 방제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로 이제 곤충학은 해충으로 볼 수가 있죠.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해충 방제가 이제 해충을 잡아가지고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자는 건데 해충 방제 관련 사진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이냐면은 실제적으로 제가 그 들어가서 시험을 봤을 때 논밭에 뭐 막대 같은 게 세워져 있고 거기에 어떤 기구 같은 게 붙어 있는데 그런 사진을 칼라 사진으로 뜩 주고서는 다음 사진은 어떤 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사진이냐 뭐 이런 식의 내용들 그리고 물고기의 그한 절반 정도만 나와 있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관련된 사항들을 물어보는 그런데 진도 나가면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는 해충 방지에 관련한 가장 최근 사진들을 다 찾아가지고 이제 매주 나눠드리면서 이제 수업을 할 거거든요. 책에도 실기책, 필기책에 그림들이 많이 있으나 그것보다도 좀더 많은 최신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찾아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이제 매주 나눠드리고 인터넷으로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자료실에 계속 올라가 있어가지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 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이라든지 기존 방법에서 파생된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고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진 프레임 안에, 어이, 뭐야. 힌트가